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3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더라도 대기가 쉽게 정체되는 오전과 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오를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구름만 가끔 끼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에는 해무가 유입되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5도를 웃돌며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6도, 울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만큼은 아니겠지만 부산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다소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